경남 마산항 사부두. 이른 아침부터 부두가에 북방색 전차들이 줄지어 서 있고 크레인이 전차를 들어 선박에 싣기 시작합니다. 2년 전 폴란드와 맺은 1차 계약 물량 180대 가운데 상하차 물량 6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제작사인 현대로템은 내년까지 K2 전차 1차 물량을 모두 납품하기 위해 생산 라인을 24시간 가동 중입니다. 관심은 남은 계약 물량 820대 가운데 2차 계약이 어느 정도 규모로 체결될지 여부입니다. 폴란드 국방차관은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K2 전차 폴란드형 버전 180대에 대한 2차 실행 계약을 연말에 체결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르면 11월 안에 체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관련된 프로세스들이 지금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연말을 넘기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결심 맺을 수 있을 거라고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도입 물자의 50%를 폴란드 내에서 생산해야 한다는 그들의 정책을 K2 전차에 적용할 경우 국내 생산은 90대로 줄어듭니다. 또 2차 계약 물량 180대를 제외한 나머지 640대에 대한 추가 계약은 언제 이뤄질지 계약할 수 없습니다. 폴란드에서는 점차적으로 자국 내 생산과 자국 내 업체와의 협력, 자국 내 국산화를 계속 추진하려고 보고 있는데 폴란드가 요구하고 있는 K2PL의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에 더해 자국의 레이더와 박격포 등을 우리나라가 얼마나 구매할지도 계약 체결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2년 전 폴란드와 수출 계약을 맺은 K9 자주포 물량은 모두 674문, 이 가운데 1차 계약 물량 212문 중 48문은 지난해 모두 폴란드에 납품했습니다. 나머지 164문은 현재 폴란드 방산기업이 제작한 사격통제장치 등을 탑재해 납품 중입니다. 그 사이 무기 대금을 빌려주기 위한 금융 지원 등을 조건으로 2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차 물량은 152문으로 오는 2027년부터 공급합니다. 기존의 K9 A1에 자동 소화장치, 레이저 경고장치, 에어컨 장치, 양압장치 등 추가 기능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1, 2차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310문에 대한 추가 계약이 남아있는 가운데 제조사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국영 방산기업과 차세대 자주포 개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연장 로켓 1000문은 290대에 대한 수출 계약을 모두 마무리했고 2029년까지 납품할 예정입니다. 1000문 발사대를 폴란드에 인도하면 현지에서 폴란드산 트럭과 사격 통제장치 등을 결합시키는 방식입니다. 사거리 80km급 유도탄을 현지에서 생산하고 자주포 정비를 위한 MRO 센터를 건립하기로 하는 등 현지화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또 협상이 진행 중에서 구체적인 나라를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뭐 동유럽이라든가 북유럽이라든가 그런 이 긴장이 고조된 지역에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의 견제 속에서도 폴란드를 중심으로 나토와 중동으로 이어지는 K-방산벨트 확장이 기대됩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와 폴란드가 FA-50 경공격기 48대에 대한 수출 계약을 체결한 건 지난 2022년 9월. 카이는 지난해 7월부터 12대를 계약 조건보다 빨리 폴란드 공군에 인도했습니다. 남은 건 표적을 탐지 추적하는 항전장비 A4 레이더와 공대공 미사일 등 폴란드 요구사항을 반영한 FA-50 PL 버전 36대. 계약상 PL 1호기 납품 시기는 내년 10월로 오는 2028년까지 납품을 완료하기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카이가 PL에 탑재할 레이더의 시제품조차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레이더 제작사인 미국 RTX사가 보내지 않고 있다 보니 지상장비 점검 등 테스트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설사 시제품을 받아 테스트를 통과한다 해도 레이더 완제품을 PL 1호기에 탑재해 폴란드의 최종 승인을 받기까지는 1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애초에 국산 레이더가 아닌 미국산 레이더를 쓰겠다고 계약한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기관과 방산 기업 등에 따르면 10년 전부터 국산 A4 레이더 개발에 착수해 폴란드 수출 계약 당시 상당한 기술 개발이 이뤄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이제 자체 개발을 통해서 FA-50용 레이더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기술까지 다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이거를 이제 FA-50에 적용을 하려고 하는 이에 대해 카이는 미국산 무장에는
미국산 레이더를 장착해야 하는 미국 정책을 따른 것이고 레이더 시제품 납품 지연은 항법 장치 납품 일정 조정 때문이라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레이더를 탑재하지 못하는 등 인도 시기가 미뤄지면 계약 조건에 따라 카이는 폴란드에 위약금을 물어야 합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